승희쌤의 영상수업, 포토샵에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 로고를 완성해서 구독 버튼으로 완성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등록해 보겠습니다. 자, 예를 보자면요.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있을 때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뜨는 이런 브랜드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요. 뭐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벤츠처럼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오버를 시켰을 때 살짝 먹고 본식 조금 먹고 또 식사를 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니까 아 벤츠는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브랜드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버를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. 요때 나오는 이게 이제 로고로 예쁘게 나와지고 있죠.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채널을 좀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을 땐 구독이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딱 띄워주는 것이, 왜냐면 이 구독 글자를 사실 탁 클릭하면 채널 홈으로 가거든요. 여기에서 구독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구독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포토샵 왔습니다. 자, 파일 뉴 하셔서 새 도큐먼트를 800에 400, 72dpi, RGB 컬러, 투명 이미지 크리에이트 해서 새 종이를 준비했고요. 글자 쓰겠습니다. 구독이라고 썼습니다. 자, 위치 이렇게 잡고요. 글자를 보기 좋게 배치를 했습니다. 물론 글자만 써도 좋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테두리만 두를게요.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저는 스트로크 흰색으로 약간 도톰한 여기 이렇게 흰색 선택합니다. 도톰한 테두리를 만들었어요. 요거를 저장하는데요. 저장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요렇게 경계 부분, 즉 이미지 외 부분은 투명하게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저장하겠습니다. 파일, 우리는 웹에 올릴 거라 익스포트, Save for Web, 웹용 저장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. 실제로 저장되는 이미지를 미리 보기 위해서입니다. 확장자는 PNG24, 투명하게 이렇게 저장합니다. Save. 저는 여기다가 뭐 로고라고 해서 하나. 아, 화일명을 줄 때는요. 한글로 화일명을 주게 되면 이미지가 업로드하다가 오류 날 수 있어요. 영어와 숫자만 섞어서 주십시오. 자, 저장했고요. 자, 이제 브랜드 등록해 볼게요. 채널에 오셔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그리고 왼쪽 카테고리에서요. 채널을 펼치시고 채널에 브랜딩이라는 곳을 갑니다. 저는 미리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. 삭제하고 새로 올려볼게요. 워터마크 추가. 자, 파일 선택. 로고 열기. 저장. 들어갔습니다. 저장. 자, 어느 정도 얘가 표시될 건지를 물어보거든요. 여기 보니까 시작 시간 좀 지나서 표시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동영상 전체 그냥 다 표시하겠습니다. 업데이트 완료가 됐습니다. 이제 그러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이 추가적으로 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승희쌤의 영상 수업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브랜딩 설정하는 걸 해봤습니다.